안녕하세요. 김상범이라고 하고요. 오늘 이 자리에 뭐 제가 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일단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예, 오늘의 큰 테마가 있는데요. 편집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두세 가지 것들이 과연 뭘까? 오늘 거의 한 10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뭐 좋은 말씀 드리면서 과연 그 두세 가지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좀 담아가셨으면 합니다.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편집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건 거의 같아요. 편집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확실히 많이 예, 되는 거죠. 감독을 내가 얼마나 믿어야 되며 그리고 감독한테 어떤 신뢰를 쌓아서 작업에 임해야 될까. 관객하고 부딪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줄거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. 영화 줄거리가 아니고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화 하고 싶었던 뜨거운 그런 느낌이 영화에 담아졌을 때 관객은 알아요. 제가 한 것 중에서도 변호인이라던가 왕의 남자라던가 올드보이라던가 뭐 등등 나머지 뭐 한 천만 대에 가까운 숫자로의 영화를 보면 그 소재 갖고 승부를 했던 게 아니에요. 진짜 영화를 하고 싶어갖고 잠도 못 자고 막 뜨거웠던 그런 느낌이 그 시절까지 같이 갔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영화는 머리로 찍는 것보다 그게 마음이 전달이다. 저는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저한테 들어왔던 소스를 굉장히 보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영상을 보는 시간보다 신화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. 아무리 적게 봐도 50회는 본다고 정독해서 맨 처음에는 아주 일반 책 보듯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감독으로서 이런 입장에서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이걸 왜 썼겠나 하고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봐요. 그 다음에는 캐스팅이 된 다음에 배우들을 지원 구한다고요. 그럼 이네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연기할까? 그럼 이 영화에서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으로 생길까? 그 다음에 탁 볼 때는 뭐냐? 자, 내가 관객으로서 돈을 주고 보는데 이 영화가 나한테 내가 감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 그걸 통해서 한 편의 영화가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내 작업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를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. 영화의 편집은 세련됨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고 관객하고 같이 관객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느끼는 만큼의 그 점을 같이 느끼게 하는 데는 있다고 봐요. 김성모 대통령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. 대통령의 방문과 정치권에서는 발빠르게 아동재산 성범죄를 중벌로 다스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찰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. 엄충수 경찰청장은 사실은 부당거래라는 이야기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. 이 그림을 왜 보자고 한 거는 지금까지가 약 7분대인데 근데 원래대로 하면 한 22-23분인데 보니까 다른 영화보다 너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.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. 근데 유 감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담고 싶은 걸 다 담고 싶고 관계성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야. 이게 타임이 길면 길수록 관객은 관계성도 더 어렵다. 자, 남들은 이렇게 안 했지만 우리는 해보자. 그래서 자막과 스톱모션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 나오고 이렇게 했다 이제 동그랗게 해서 아예 관객한테 이 사람들의 인물적인 어떤 배치도를 기억시키는 방법 해갖고 이제 작업을 해서 약 7분대에 맞춘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편집이라는 건 드러내는 게 아니라
더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더 많이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? 어? 감독이 찍어온 부분을 나는 가능한 더 많이 보여주겠다. 그 많이 보여준다는 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관객이 머릿속으로 상상의 폭까지 다 해서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떻게 빠르게 어떤 장면을 선택하느냐 사실은 그건 그렇게 딱 중요치는 않았어요. 다만 어떤 타임에 이 관계성을 명료하게 인지시킬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커트를 어떤 커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 오히려 킵이나 엔지 쪽에서 킵 같은 부분에서 그런 내가 이걸 설명을 할 때는 더 효율적인 커트였기 때문에 뜬 커트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네요.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편집자는 어떤 자세로 편집을 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. 그 모든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씬들이죠. 중요한 씬은 아주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감독이 이미 어떤 컷 구성과 그 씬을 완성해 놓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편집을 해서 그 씬을 내가 손을 대서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. 그러면 편집자는 감독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냐는 결혼할 상대를 하고 얘에서 제주도에서 집을 다 해주고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한 30분 이상이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역시 제주도에서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. 보는데 영화는 한번 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넘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용주 감독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. 나는 참 너 영화에서 하고 싶은 게 이 첫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의 이야기 아니냐.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. 감독이 그리고 싶어 하는 정서, 이런 부분을 좀, 효과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. 편집자가 할 수 있는 게 감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얻으면 이 부분을 어디한테 전달을 해야 되냐면 관계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첫사랑에 실패했었던 수많은 첫사랑에 실패한 경우의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부분의 하나를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. 근데 그네들과 소통을 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생각이 나는 옳다고 믿어주는 거예요.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. 진심으로 믿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가지고 사실은 고민하는 게 아닌가. 감독이 얼마나 이게 집요하게 그 5, 6년 이상을 이걸 잡고 붙잡았을까.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. 근데 이게 탁 봐서 남들과 같이 야 이건 지루하니까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어? 그 이야기하면 내가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었나 하는 부분이라고요.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. 그래서 이제 건축가께서는 그런 쪽으로 나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. 그래서 뭐 편집이라는 게 자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작품을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부분에서 사람을 얼마나 믿어주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는 어떻게
그의 믿음에 믿어주는 내가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한 만큼 무엇을 나는 같이 열심히 해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영화라는 거는 내가 감독을 믿는 만큼의 신뢰를 회복한 만큼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. 이 부분이 더 넘어가야 된다고. 이 드라마를 살펴보면 굉장히 구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고 하다못해 어느 조형물, 조각품을 보면 그 비율들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같이 작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작업이 신뢰를 얻는 과정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게 관객한테 탁 넘어가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.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나올 때 딱 거기까지만 느끼는 거예요. 그치? 그래서 감독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야, 한번 여기까지 왔으면 균형을 한번 깨뜨려보자. 그러면 이 영화는 특히 대중영화는 이제 상업영화의 대중성은 어디서 획득을 하면 관객의 평가에서 획득이 돼요. 그 영화를 봤는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함을 안 느끼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. 영화는 자기가 그 내용을 다 봤지만 더 많이 본 느낌은 뭘까? 극장에 나와갖고 친구들이랑 놀 때 막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균형미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는 이야기 거리가 사실은 없어요. 딱 본 만큼, 전달한 만큼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어느 부분을 살짝 잘라놓으면 관객은 이 영화가 하나의 생명처럼 똑같아요. 보는 순간, 보는 사람들의 그 균형감을 만들어.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갖고 자기가 만족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 균형감을 가진 영화로 봐요. 그래서 그 느낌이 자기가 안 본 건데 자기가 정서상, 감성상, 또 드라마의 극적상으로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한다고.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야기는 더 풍부해져갖고 더 완벽성을 갖춰요. 뭔가 영화가 내 손에서 떠나고 감독 손에서 떠났을 때는 관객은 이 영화가 감독이 아닌 관객들이 돈을 주고 사서 내 작품처럼 그걸 즐기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는 거예요. 많은 걸 들고 가서 다 전달하려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른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두어 개를 선택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할 방식을 찾자.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같이 찾자고 해서 어떤 키워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리듬이 생겨요. 그 영화라는 게 모든 영화가 같은 리듬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감독의 색깔에 맞게 작품의 어떤 소재에 맞게. 그래서 그거는 그 요령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 감독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 속에서 정작 두 시간 동안에 운반해하고 관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컷 길이와 또 컷의 템포 그리고 선택될 씬 이런 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감이 생기는 거죠. 자기가 찍은 걸 많이 볼 필요 없어요. 사실은 이 자기가 이 소재를 왜 선택했나를 초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꾸몄지 그리고 꾸몄을 때 어디에서 내가 마음으로 이 소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쓴 건데 이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때는 내가 머리로 무슨 장난을 쳤지 머리로 꾸민 이야기도 분명히 끼어들어가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초심으로 생각해보세요. 내가 이 소재를 왜 선택을 했지? 어디서부터 시작했지? 한번 그런 걸 판단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툭 던져줘봐요. 모르는 사람한테.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더 빨리 찾더라고.
그래서 좀 한국 영화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소재도 다양하고 감독들도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고 진짜 훌륭한 편집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정도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약간 행위가 재밌는 거냐 아니냐의 판단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. 거기서는 첫 카트의 길이가 조금 짧아. 누구한테 신고 들어와서 범인을 잡거나 그 연기 포인트와 대사가 달라 그러니까 살리고 싶었는데 살리지 못한 부분들도 좀 생기는 게 많았고 기간, 그 시간을 더 이렇게 늘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또 영화를 한번 더 해본다든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해보고 또다시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. 편집자 입장에서의 그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부분을 자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아주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전 그게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아 이런 부분은 내가 미진하구나 싶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마스터 클래스를 끝내고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. 많은 사람들이 편집에 관심을 갖고 또 굉장히 질문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오히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. 그리고 이런 프로가 점점 더 많아져갖고 더 많은 영화인과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의 시간이 소통의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현장에 참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더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는 영화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근데 그네들은 현장에 들어와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에 따른 사실은 어떤 대가라든가 대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대가로 인해서 뭔가 좀 더 실망하고 영화계에서 점점 열심히 일하는 그 열정 같은 걸 시키고 있지 않나.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영화라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진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이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어요.